나는 이제 이렇게 야외 프로그램. 맞아. 그것도 야외로 하신다고요? 제가 진짜 그랬어요.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. 굉장히 좀 걱정도 되고. 사실 나는 이제 이렇게 야외 프로그램. 맞아. 그것도 진짜 야외로 오랜만에 하신다고요?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. 오랜만에 야외 나오시니까 어떠세요? 약간 좀 너무 아니야 좋아. 그래서 앞으로 야외를 이렇게 봄 가을에만 좀 해야 돼. 너무 좋아. 겨울에는 안 돼. 지금 오빠 제일 좋을 때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정훈이 야외 하잖아. 말도 마세요 진짜. 한겨울 한여름은 겨울에는 또 진짜 너무 추운데 바깥에서 자니까 너무 춥겠다 이럴 때 있죠. 드론을 이렇게 큰 걸 띄우는 거야? 아니 우리 이거 그냥 헬기지? 깜짝이야. 야 이렇게 큰 드론을 띄우는 깜짝이야. 그래 늦가을에 청취가 물씬 풍기는 이때 이 야외 촬영은 너무 좋네. 좋죠, 네. 그치. 이제 시작이 돼. 손 없는 날.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손 없는 날이잖아.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왜 손 없는 날일까? 어른들 손 없는 날에 이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했잖아. 귀신 없는 날? 그래 맞아. 그거더라고. 그리고 이삿짐 센터에서도 손 없는 날로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. 또 달력에도 표시돼 있어요. 오빠 보면. 아 그래? 네. 저희 시어머니가 진짜 많이 믿으셔가지고요. 이사하는 날 손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. 대문이 또 무슨 방향이면 안 돼요. 네, 그래서 우린 꼭 북문이어야 된대요. 그래서 꼭 저희 남편이랑 저는 집 보러 다닐 때 그 나침반 있잖아요. 그거 들고 다녀요. 진짜? 네, 그래서 막 문 방향 보고 꼭 봐야 돼요. 그래서 북문 아니면 남문은 절대 안 돼요. 지금 있는 집은 또 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전화를 불현듯하셔서 야, 거기 니네 동네에 천기가 흐르는 집이 있어. 그래서 천기요? 어디 그 천기의 진원지도 아세요. 거기에 의자를 갖고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거기가 낚시잖아 그런 의자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가 좋대요. 그 화장실 바로 그 입구거든요. 거기서부터 천기가 쭉 내려와서 우리 동네 그 남산을 떨어서 내려간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있으면 뭐가 기분 이상해 약간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사 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고. 아 진짜? 네, 실제로 천기가 흐르는 집에 이사 와서 애도 또 둘 낳고 너무 잘 지내니까 우리 남편이 또 너무 그걸 믿어서 어떤 상황이 돼도 이사를 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. 야 신기하다. 네.